내 싱크로. 반짝반짝. 내 소중한 싱크로. 나는 또 시즌 중에 이제 터질 것 같은 느낌도 들어. 터질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오자마자 찍고 있어. 오자마자 찍어야지. 오늘 왜 이렇게 풍성해? 풍성해. 자, 오늘도 HN테크에 왔습니다. 오늘은 제 차의 일상적인 유지보수 브이로그. LSD 길들이가 완료돼서 이제 길들이기를 하면은 쇳가루가 잔뜩 나오기 때문에 보통 오일 교환하는 기간보다 빠르게 오일을 한번 빼주면은 쇳가루가 빠져서 LSD 오래 쓸수 있고요. 지난번 경기 뛰고 나서 미션 오일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미션 오일도 교체하고 타이로드가 마탱이 가서 타이로드를 또 교체하려고 합니다. 보강 브레이스 바가 이렇게 위로 튀어나와 있는 식이라서 트렁크 자리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걔를 떼고 그 브레이스를 넣어보는 걸로. 언박싱. 짜잔. 자, 야. 이게 바로 유일무이한 86 스트럭바 중에 정말 유일무이하게 타이어를 넣을 수 있는. 그니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니까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가 그 바디 프레임 자체에 따라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여기 바디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고정하는 것 같아. 타이로드 엔드. 기존에 있던 타이로드 엔드가 요 지금 보시면은 필로우볼 부분이 쓰다보면 마팅이가 가요. 그래서 이제 강화 타이로드 엔드로 순정에서 순정을 사서 바로 교체를 하느니 아마 얘가 더쌀 거예요. 86은 그런 차니까. 자, 타이로드 엔드가 기존에 쓰던 게 나가서 요거를 요 하드레이스의 강화 타이로드 엔드로 바꾸려고 합니다. 기존 타이로드 엔드는 지금 이렇게 있고요. 타이로드 엔드 나가면은 필로볼이 마팅이 가는 거지? 이제 여기 브리스가 터지면서 이제 여기가 터지면서 브리스가 다 빠져나오고 브리스가 빠져나가면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음도 나고 이제 유격도 유격 생기고 네. 그래서 잡고다가 이제 완전히 마팅이 가는 걸로. 이게 바꿀 사제고 딱 봐도 튼튼함이 달라 보이지? 중요한 거는 얘는 요거는 일체형이라서 조절을 못 하는데 얘는 요 위치를 위로 당길 수도 있고 밑으로 당길 수도 있어요. 그게 좋다는 거. 차를 서스를 바꿔가지고 차가 이제 로어링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요힘 받는 점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그걸 요거를 맞춰서 작전을 할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잖아. 지금 이게 거의 수직이잖아. 얘가 지금 한칸 났잖아. 한칸 올릴까? 그럼 될것 같아. 가게가 있구나. 야, 암들이 다 블링블링 해졌다. 블링블링해. 하드레이스 로어암, 그리고 타이로드 엔드, 그리고 BC 레이싱 서스와 이제 여기 스테빌 로드까지 허벌었네 아주 그냥. 색은 살아있네 아까.
묻어나오네. 내 싱크로. 반짝반짝. 내 소중한 싱크로. 나는 또 시즌 중에 이제 터질 것 같은 느낌도 들어. 터질 수도 있어요. 진짜로. 지금 한 1000km 타고 서킷 한번 주행하고 그리고 이제 길들이기 주행으로 LSD를 최대한 길들여 봤는데 과연 이제 얼마나 색가루가 나올지, 과연 이제 길들이기 오일백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짓인가를 보여주는 오일 개봉박두. 와, 근데 이거 진하긴 진하다. 점도 이게 250이니까. 전용 오일이다. 어우, 색깔. 어우. 많이 묻어 있네. 진짜 이제 오일백인 한번 해야 되긴 해야 되는구나, 이거. 아, 이게 GL4라고. GL4, 얘는 GL5. 이게 미션 디프 오일 교체 같이 할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게 규격이 다릅니다. 미션 오일은 GL4 규격이고, 그리고 이제 디프 오일은 GL5 규격인데, 이 차이가 뭐냐면은, 그 미션에는 싱크로가 황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GL5는 이 황동을 뾰로롱 사라지게 하는 마법 같은 성분이 있어가지고, 미션 오일을 디프에 넣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디프 오일을 미션에 넣는 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나중에 큰돈 깨질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오일은 이 레드라인의 미션 오일. 뭐 여러 가지 오일 써봤는데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이게 레드라인이 가격 대비 성능이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법의 첨가제, 아는 사람들만 넣는 마법의 첨가제 살짝 첨가서 쓰는데, 저 항상 레드라인 쓰고 있으니까 레드라인 총판 하시는 분 영상 좀 보시면은 제가 홍보 좀 할 테니까 오일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제 LSD에는 전용 오일을 써야 됩니다. 점도가 250이에요. 밀려시업이에요. 고구마 찍어 먹은 마탕. 마탕이네. 아, 이게 점도가 높으니까 한참 걸린다. 자, 트렁크를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보강 브레이스 바가 이렇게 위로 튀어나와 있어요. 보면은 이만큼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이 튀어나와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공간 낭비가 심합니다. 물건을 넣기도 힘들고 타이어가 뒤로 안 들어가서 이르고는 앞으로 해서 넣어야 되더라고요. 짜증나가지고 지금 이거를 바꿀 생각. 세워야지. 몽둥이 나왔다. 해보자 한번. 기존에는 이 리어 마운트에만 볼팅이 됐다면은 하드레이스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레임 자체에 스페이서를 넣어가지고 추가로 강화시켜줘서 양쪽에 비틀림 광선을 보강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게 무슨 차이가 있나 하지만 탄력이 또 요런 사소한 걸로 또 드라이버가 차이를 느끼는 재미가 있는 차라. 좋네. 야. 오늘도 이렇게 또 돈을 썼습니다. 경기가 또 벌써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8월달 경기에는 좀 더 제 차량의 전투력을 올리고 저 또한 이제 운전을 섬세하게 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어보는 걸로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정비록을 마쳐봅니다. 끝!